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목동에 나왔습니다. 목동에 학교 이름이 지금 명덕 고등학교 지금 나왔습니다. 제가 그 이유는 지금 보시는 쉼터 분식에 대해서 제가 이 부동산 물건 매물 소개하러 나왔는데 이 물건을 제가 지금 아시는 지인분 소개로 제 물건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정말 이 분식집 자리는 최고예요, 최고. 지금 보니까 이제 명동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앞쪽으로 해가지고 학교가 네 곳 있어요, 네 곳. 저희가 있는 위치가 여긴데 제가 지금 여기 보면 명덕 여자고등학교 앞에 있잖아요. 명덕 고등학교도 있고요. 명덕 여자고등학교, 그 다음에 명덕 외고고등학교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뒤에는 명덕 고등학교. 즉, 다시 말해가지고 학교가 4곳이 있는데 이 근처에 분식집이 바로 학교 앞에 지금 바로 이곳 지금 쉼터분식이라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게 이 주인분께서 개인적인 지금 사정에 있어서 이거를 지금 뭐 좋으신 분한테 이걸 양도를 하고 싶으신데 제가 이제 이 물건을 좀 듣고 접해 듣고 제가 지금 마침 학교 지금 하교 시간에 지금 나와봤는데 학생들이 지금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나가는 길이 되어 있고 과거에 이곳을 제가 보니까 그 조그만한 슈퍼마켓이나 문방구가 있었던 자리인 것 같아요. 일단은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내부 한번 보시러 들어갈까요? 인테리어를 상당히 깔끔하게 해놨어요. 지금 현재는 영업은 하지 않고 있고요. 쉼터 분식의 지금 메뉴는 모듬튀김부터 김밥하고 떡볶이 그리고 라면, 떡볶이, 밥, 이런 식으로 뭐 학생들 부담 없는 가격대로 되어 있는데 주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새 거예요, 새 거. 이 주인분께서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보증금이랑 월세 같은 경우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보증금이랑 월세도 정말 뭐 학교 앞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금액입니다. 부동산 하는 전문가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학교가 한 곳만 있어도 장사가 그나마 지금 되는 곳인데 학교가 네 곳이나 있으면서 일단 명덕 여자고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메인 쪽으로 해서 분식집이 없어요. 배달까지 하실 계획이 있으신다고 하면 충분히 배달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 주방 자체가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뭐 두 명 정도가 하면 더 훨씬 더 좋게 좀 세팅이 지금 되어 있고 뭐 김밥 뭐 다이라든지 기타 떡볶이 오뎅 할 수 있는 거 튀김기까지 정말 잘 갖춰져 있네요. 그리고 뭐 테이블도 지금 보니까 일단은 뭐 학생들이 하나 둘 셋 또 안쪽에도 지금 테이블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오셔 가지고 만약에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니까 둘, 넷, 여섯 자리 그리고 테이블이다 보니까 4명씩 잡아도 거의 한 번에 한 20명 정도는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지금 마련되거든요. 8, 10, 12, 14, 15. 그리고 바깥에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뭐 간이 뭐 의자라든지 둔다고 하면 이제 홍대에 가서도 보면 홍대에서도 대기해가지고 이제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대처럼 여기도 학교 앞이기 때문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렇게 나오는 시간이 각각 다르니까 3시 타임, 4시 타임, 5시 타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맞춰서도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주택가가 밀집해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 해서 여기 지금 발산역하고 우장산역이 근처에 있습니다. 주문해서 이렇게 이제 김밥이라든지 떡볶이 그리고 튀김을 먹고 싶으신 분들 배달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너무 좋고요. 지금 뭐 바깥쪽으로 한 번만 더 나오셔 보실까요? 일단 코너에 위치하고 있어서 너무 좋고 야 정말 이 앞쪽으로 없어요. 없어. 문구점 하나 있고 그렇죠, 없죠. 학생복 있고 계속 지금 학생들 지금 하고 하는데 이 앞쪽으로 잠깐만 나가 보실까요? 타코 전문점 하나 있네요. GS25 없어요, 없어. 저기 분식집 하나 있는데 짱구 분식집 떡볶이 이삭 토스트라고 있는데 저기는 이제 길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 앞에서 친구들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같이 토킹 어바웃 하면서 떡볶이랑
김밥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곳은 정말 위치가 정말 정말 좋네요. 그리고 이 앞에가 이렇게 대로변이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지금 보니까 분식집이 짱구 분식 하나 이삭 토스트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정말 메리트가 있는데 아쉽긴 하네요. 감독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지금 뭐 오늘 처음 와봐서 지금 여기 문구점 하나 있네. 문구점. 야 진짜 이 책방은 언제. 오, 이 서점도 있네요 여기는. 야 제가 지금 학교 앞에 서점을 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데. 어휴 학생들 이렇게 나오는데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학생들 잠깐만 저 유튜브 방송하는데 하나만 물어볼 수 있을까요? 네요. 혹시 여기 근처에 혹시 학생들 그 자주 가는 뭐 분식집이라든지 있어요? 아 있어요. 어디로 가세요? 군침가요. 군침가요? 여기로 오면 여기는 지금 왜 안 가세요? 그러게요. 여기가 지금 군침이 더 맛있어요? 네. 아 그럼 만약에 여기가 더 맛있게 한다고 하면 이쪽에 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급 인터뷰를 해봤는데. 방금 학생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가 만약에 맛있게만 하면 정말 여기를 온다고 지금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힘터 분식이 좋은 분이 오셔가지고 잘 하신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학교 앞에 있기 때문에 분식집이 멀리 가는 것보다 바로 앞에 맛있게 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쪽을 한번 이면도를 한번 볼까요? 이면도로에는 지금 보니까 카페 파이어 앤 아이스라고 카페가 있는데 아까 전에 잠깐 들어가서 이제 미팅하면서 커피 한 잔을 했는데 상당히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카페도 이 학교 앞에 있다는 거는 뭐 여기도 어느 정도 장사 잘 된다는 거거든요. 정말 그 분식집으로는 정말 좋은 위치입니다. 제가 감히 감사 스마일이 분식집을 갖다가 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일단 저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보증금하고 월세 그리고 권리금 관련해 가지고 정말 좋은 조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직접 한번 하실까요? 우리 같이? 네. 아 여기 기숙사도 있나 보네요. 기숙사도 있네요. 외고에는 기숙사가 있군요.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위치에 저희가 있고요. 지금 바로 앞에가 지금 저희가 지금 의뢰받은 힘터 분식이라는 분식집인데 보세요. 명덕 외국어 고등학교, 명덕 여자 고등학교, 명덕 고등학교, 여기 또 중학교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엄밀히 따지게 되면 여기가 후문이네요. 후문. 정문은 아니고 후문. 정문 앞에 있네. 그래도 후문 쪽으로 해가지고 이 아파트라든지 발산동 주민센터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기숙사도 있기 때문에 기숙사 상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배가 고프니까 배달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학교가 4개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장점이고 이 주변에 일단 상권을 한번 보니까 좋아요. 좋아 보이네요. 저는. 아 여기가 후문이었군요. 정문이 아니라. 학생들 계속 나오네요. 제가 일부러 지금 바깥에서 촬영을 하다가 이 안쪽으로 좀 들어오게 됐는데 장사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장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음식 장사도 해보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두세 가지 장사를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장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위치가 좋은 위치라고 하더라도 일단 고객의 니즈 그 맛을 갖다가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부동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위치가 너무 좋아요. 만약에 이런 좋은 자리에 정말 내가 음식 솜씨가 있고 어느 정도의 손님을 갖다 끌 수 있는 맛을 갖다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곳에 와서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동인구를 제가 지금 한 30분 전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나와요. 학생들도 나오고 차도 지금 와서 이제 픽업도 해가고 하다 보니까 여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혼자서 가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한 3명, 4명 끼리끼리 모여서 가는 게 있고 또 하나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틀리게 간식거리라든지 군것질을 상당히 좋아해요. 맛하고 뭔가를 끌 수 있는 그런 것만 된다고 하면 무조건 와서 앉아서 먹고 갈 수밖에 없죠. 장사를 하시는 분한테 꼭 말씀드리는데 맛있는 그런 음식을 갖다 준비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고객의 눈높이에 맞아야 돼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주 타겟이 학생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맛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두 번째로 갖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자리는 분식집이 최고의 자리입니다. 제가 학교 앞에 바로 이렇게, 그럼 이런 지나가는 학생들이 여기가 지금 문 닫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오진 않는 거죠. 만약에 문 닫고 있지 않다고 하면 들어와서 핫도그라도 아니면 떡볶이라도 좀 먹고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오후 4시 이 정도 되는 시간이면 출출하거든요. 학교가 네 곳이나 있으면서, 그리고 후문 바로 앞에 10m도 떨어져 있잖아요. 바로 5m 앞, 바로 정문, 학교 후문 바로 5m 후방에 위치하고 있고, 경쟁할 수 있는 분식집 없어요, 이쪽에는. 뭐, 물론, 뒤쪽에 후면에 이제 이삭 토스트라든지 분식집 하나, 짱구 분식이라고 하나 있는데, 거기는 여기랑 좀 떨어져 있어요. 50m, 100m 정도 가야 돼요. 여기는 학교 앞에 있다는 큰 장점. 부동산에 이런 장사에 가장 중요한 코너 자리를 또 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고, 화장실도 제가 가서 봤는데, 좋아요. 이곳에 오셔가지고, 만약에 장사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제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이상입니다.